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제가 부쩍 일본 힙합, R&B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만큼 요즘 일본 음악 씬에 특히 힙합, R&B를 보면 굉장히 좋은 핫한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한국의 힙합 미디어 채널에서 일본 래퍼들을 인터뷰하는 거를 좀 몇 번 봤어요. 뭐 에위치도 있고 JP도 웨이비도 있고 있는데 다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일본 힙합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고. 옛날 그 전성기 시절의 일본 힙합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아니면 그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일본 힙합의 전성기, 가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래퍼들은 뭐 지브라, 엠플로우, 버벌 형님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지브라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뭐 파리 체커부터 뭐 너무나 많은 곡들을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팬이긴 한데, 저는 그때 되게 일본 힙합을 보면서 멋있었어요. 아 맞다, 네버 이너프 같은 뮤직비디오를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때는 한국 힙합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일본 힙합이 뭔가 와 저기는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 씬이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한국 힙합도 되게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일본 힙합도 굉장히 개성있고 다양하고 실력있는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힙합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게 있는데, 오늘 제가 언급한 아티스트는 사실 R&B 가수지만 이번에 힙합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바로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가수인 바로 아이라는 가수거든요. 이분이 리스펙트 올이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몇 주 전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 음악들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도 만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R&B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가수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음악들을 많이 만드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주 빡센 힙합을 갖고 왔어요. 이 곡 같은 경우 샘플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곡이긴 한데 너무 그 원곡이 유명한 곡이라서 제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곡을 아침 출근길, 저녁에 퇴근길 때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Respect All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이거 아마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이 원곡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너무 유명한 곡이니까 저도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래퍼인 락힘의 히트곡 중에 하나의 Guess Who's Back이 원곡이죠. It's the return of the wild style fashion is smashing hits make it hard to adapt to this. 아, 이 컨셉도 좋아요. 되게 그 나이니스 컨셉으로 이분도 막 풀블 저지 같은 거 입고 막 뒤에 어린 친구들도 오스코 힙합 아웃핏 같은 거 입잖아요. 막 쿠지 스웨러 같은 그런 거. 기획이 너무 참신한 것 같아. 야, 특히 꼬마이들을 저렇게 힙합으로 입혀놓으니까 너무 귀여워. 그리고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로를 막 디스하고 공격하는 게 그 언젠가는 화살이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존중하고 사랑하자라는 내용의 그 긍정적인 가사라서 아마 그래서 뒤에 어린이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아요. 우! 야, 스크래치까지 들어가. 와, 제가 일본 힙합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니까요. 한국 힙합은 굉장히 트렌디해요.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는 음악들
굉장히 부단히도 따라가고 있는 아티스트들 정말 많고 좋아요. 좋은 거 알겠는데 일본 힙합은 아직까지도 그 일본 힙합 특유의 색깔 중에 뭐가 있냐면 오스코 바이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렌디한 거 그런 거 모르겠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오스코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을 만드는 그런 어떤 아티스트들 그 층이 굉장히 좀 두터운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미쳤다 이거. 아니 그것도 여성 R&B 가수가 라킴의 게스우스백을 샘플링한 좀 나름 빡센 곡을 갖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와 이 곡은 재밌는 게 이 DJ 스크래칭을 돋보이게 하는 파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 야. 그리고 아이 저분도 막 아웃핏을 여기 단추 하나만 잠그고 이렇게 셔츠 입고 퍼포먼스 하는 느낌 있잖아요. 막 팀버랜드 부츠에 다 올스쿨 시시거든. Big family. 아, 게스우스백 샘플링한 곡은 처음 들어봐요. 요즘 힙합의 트렌드가 90년대, 2000년대 유행했던 힙합 곡들을 새롭게 어떤 재해석을 해서 요즘에 나오는 방식이 미국에서 유행이잖아요. 근데 라킴의 게스우스백을 가지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거는 진짜 처음 듣는데 너무 신선해. 아, Peace to the world 하는 그 파트가 너무 좋아. 듣기가 그리고 심지어 어린 친구들이 이 곡의 리듬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어. 옆에서 노는 거 보면 야 아마 저처럼 오스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곡 들으면 너무나 반가울 거예요. 뮤직비디오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뒤에 약간의 영상이 더 있어. 아, 댄스 클립이 있구나. 지금 이 곡 있잖아요. 지금 Respect O 다음에 나오는 곡. 이거 무슨 곡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약간 2000년대 바이브가 있는 되게 힙합 곡이어서 또 놀랐어요. 아니 댄서분들도 아웃핏이 너무 멋있어. 그냥 그때 그 바이브야 다. 아... 아 너무 잘 봤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은 취지의 가사였고 샘플링 자체가 싫어할 수가 없는 곡이었어요. 제가 아까 일본 힙합이 부럽다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일본에는 많이 있고 다 각자의 소신대로 음악을 만드는 게 저는 보이니까 그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국은 반면에 굉장히 좀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래퍼들의 비중이 저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국 힙합 커뮤니티 보면 약간의 세대 갈등 같은 것도 있어요. 어린 힙합 팬들은 올드 힙합 팬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약간 뭐 일부는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올드 힙합 팬도 요즘에 어린 힙합 팬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나 또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융화가 안 돼.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 힙합 팬이 붐뱁을 좋아하는 사람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은 너무 늙었어 라고 치부해버린다라든가 올드 힙합 팬이 어린 힙합 팬이 뭐 좋아하는 요즘의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 저 친구는 아직 어려서 힙합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세대 갈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힙합 커뮤니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다양한 분위기 곡들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보면 되게 서로가 서로를 잘 인정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어느 하나의 어떤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아티스트들도 비중이 많은 걸 보고 참 멋있는 사람들 많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 이 곡은 올드스쿨 힙합 팬들은 뭐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믿고 노래 가사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뮤직비디오 컨셉 자체가 너무 브라이트하고 멋있었어요. 저는 이 곡 근자에 들었던 일본 힙합 곡 중에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남는 곡인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자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